반갑습니다. 봉철민기 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음력 8월, 다시 말해서 양력으로 9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이 한 달의 운 속에 세 번째 주 9월 18일부터 24일까지의 운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에서 24일. 자, 이 한 주 속에서 특이사항이 있죠. 천지자연의 변화상, 다시 말해서 음력 8월이 시작된 이후 여태 3후의 시간대가 됩니다. 18일부터 더 23일이라는 시간대가, 그래서 못새들이 먹이를 저장하는 그런 분주함이 있는 시간대에 놓여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이미 금수들도 여태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을의 결실을 보면서 겨울을 준비하는. 자, 그리고 16번째 절기인 추분이 23일에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죠. 이러한 상 속에서 우리는 60갑자라는, 그리고 때에 의해서 이렇듯 물상적 개념 속에서의 운의 이야기, 명리적인 이치의 답을 얻고자 지금 이렇듯 제가 운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갑목 일간적인 입장에서의 이 음력 8월이라는 이 부분을 보시죠. 본격적인 정기, 정관의 기운이 이렇듯 9월 18일부터 자리합니다. 지난 시기에 이 기운들은 음력 7월이라는 이 여기 속, 다시 말해서 편관의 기운이 자리했던 시간대고 그 영향력을 받은 시간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부터는 정관의 기운이 더 차려져 20일간을. 그래서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로움을 추구할 수 있을지, 직장인적인 요소, 수험생, 취업준비생적인 요소에서는 합격과 또는 이직적인 요소의 기운들이 형성되기에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사랑, 연애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는 시점. 그리고 그러한 기운 속에서 건강, 관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렇듯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목 일간적 개념에서, 이 여섯 일주적인 개념에서 이한 주의 운. 다시 말해서 갑목 일간적인 입장에서 먼저 이직적인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 이전, 다시 말해서 음력 7월이라는 시점부터 역마, 역동의 기운이 형성되죠. 갑인, 갑오, 갑술, 또는 갑신, 갑자, 갑진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곳에서 나를 스카우트를 하는 기운, 그리고 이직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대에 있었다. 그래서 A라는 곳에서 나를 불러들이는 상이 9월 18일 이전에 벌어지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안정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는 시간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고려한 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본인의 사주 명조, 명식을 보고서 나아가도 이로울지, 저 강을 건너도 이로울지를 가늠해 보는 것, 보다 구체적인 심층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운의 호기를 가늠해서 빨리 취하듯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러한 중점적 시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라는 이 관점에서 갑목 일관적인 입장에서 이직의 운, 관운이 들어있으니까 이렇듯 안정된 상황을 추구해 가고, 그 속에서 명예로운 기운이 이렇듯 자리합니다. 화요일 날, 수요일, 내가 사업적인 맥락에서 이력서를 내놨더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랬더니 결과가 나오더라. 토, 일요일, 어떠한 인터뷰, 그로 인한 스카우트 제의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수험생적인 입장, 취업준비생적인 입장에서도 이런 시간대가 합격의 기운이 따라간다. 아주 의미롭죠. 그리고 여성적 시각에서 이렇듯 사랑, 연애의 마음은 아주 강하게 월요일, 18일, 19, 20일 이렇듯 따라 흘러갑니다. 물론 토,
일요일. 다시 말해서 여성적 시각에서는 한 주 자체가 사랑, 연애 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성적 시각에서는 이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남성적 시각에서는 사실 양력으로 8월 8일 이전까지가 사랑, 연애 운이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현재라는 이 측면에서는 한 주의 운 속에서 가볍게 사랑, 연애의 마음이 따라가고 현재라는 달 속에서는 사실은 책임감 속에서 나아가는 시간대입니다. 자기의 목적사를 위해서 나아가는 시간대. 그래서 남성적인 입장에서는 또 일진상의 사랑, 연애 운이 들어있는 시점. 남녀 공이 이렇듯 합쳐지는 시간대가 되네요. 자, 이런 시간대에 사랑, 연애의 마음이 있더라.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자, 건강적인 측면 짚고 가겠습니다. 자, 간목 일관적인 요소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죠. 그러나 일주론적인 입장에서는 잠시 후 체크. 그리고 관제 구설도 일주론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일주론적 입장에서의 이야기. 자, 갑인 일주적인 입장에서 이 한 주 대체적으로 무방한 흐름 속에서 들러가죠. 건강적 요소. 그러나 갑인 일주적 개념에서는 이런 날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갑인 일주를 먼저 거론합니다. 자, 건강적 주의, 이동수. 경고의 시간대입니다. 경고. 자, 여행 이동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자. 갑인 일주.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그런 부분. 육체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정신적인 요소에서는 아주 강박관념이 강한 시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때도 건강 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무방한. 내면적, 지적, 감성적 요소에서의 이 기운은 아주 편안한 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치 리듬 자체가 평에서 다운이 됐다가 다시 평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되죠. 그래서 갑인 일주적인 요소에서는 토요일만 여튼 주의가 요구된다. 갑인 일주. 자, 그러면 갑오 일주적인 요소. 갑오 일주적인 요소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갑술 일주적인 개념. 갑술 일주적인 개념은 이렇듯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 모든 부분을 다 주의할 표정이 있죠. 갑인 일주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갑술 일주적인 입장에서입니다. 말을 번복합니다. 갑술 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이렇듯 화요일이라는 이 경진일 날 주의가 요구된다. 나머지는 무방하다. 자, 그리고 갑신일주, 대체적으로 무방한 흐름, 한 주의 상 자체가 무방하게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 갑자일주, 굳이 이야기하자면 내 내면의 에너지, 인풋의 에너지와 이런 부분들이 상충된, 그로 인해서 건강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은 갑자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이렇듯 주의가 당부되는 시간대. 그리고 갑진 일주적인 개념, 무탈하게 흘러가는 돈과 명예, 그 책임감,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아주 의미로운 일주가 되겠죠. 갑진 일주. 자, 대체적인 무방한 흐름 속에서 한 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로운 주인공으로서 이 한 주를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합격이라는 관. 그리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직위, 직책의 위. 반드시 기회를 놓치지 마십사. 기회. 호기를 잡아라. 이게 주된 끌입니다. 이상으로서 갑 여섯 일주적인 요소에서의 이 월별 운과 이렇듯
이직, 연애, 건강, 관계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맺어볼까 합니다. 다음은 을목 일간 일주적 이야기 진행할까 합니다. 자, 을목 일간적인 입장에서 현지의 달은 편관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자리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이직적인 요소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 자체는 이직을 고려하는 이 기운이 형성된다. 그리고 여성적 시각에서는 사랑 연애 운이 아주 강하게 엄습되지만 크론이나 신경 쓰임 그리고 미래사를 도모하는 꿈과 이상을 향해 가려는 그 시간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위치를 올릴까 하는 에너지가 아주 강하게 자리하는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건강적인 이 요소에서는 정신적으로 조금 피곤한 그러한 달이기 때문에 이 달 속에서 28일부터 24일까지 한 주 운 속에서도 신경쓰임이 예민하게 들어있는 그런 시간대가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을목 여섯 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이 수요일날이 각별히 주의할 날이 됩니다. 을목 일주적인 입장 관의 기운이 최고조로 자기의 재능이라는 상관의 기운마저도 관 책임감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아주 의미롭다고 할 수 있죠. 의미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날만 잘 대체적으로 보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필요한 날 신경 쓰임 많은 날이기 때문에 이때는 주의하자. 자, 그리고 관제적인 요소 이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직적인 요소는 전반적인 요소에서 아주 강하게 이렇듯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을의 을묘 을미일주가 이직적인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질 수 있는 시간대다. 그리고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 지난달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달 속에서도 내 재능에 의한 결과가 결실될 수 있다. 19일날, 20일날 이력서를 냈더니 합격 그 기운들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동료들과 연계해서 어떠한 맥락에 응시를 얻었더니 나를 스카우트하려는 기운도 강해지더라. 이런 상. 자, 아무쪼록 사주 명식을 보고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운의 시간대에서는 감정적 기복이 많은 시간대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책임감에 의해서 내 위치를 달성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그에 의해서 나아가는 칠살의 기운이라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연애적인 부분 여성적 시각에서는 까탈스러운 기운이 자리하지만 그래도 사랑 연애의 마음은 아주 강하게 형성되는 시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 연애의 마음 이렇듯 지능형으로 나가죠. 자, 남성적인 시각이 남성적인 입장에서도 이렇듯 사랑 연애의 마음이 있는 시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적인 시각에서도 자, 겉에 드러나 있는 상으로만 간략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명식, 어떠한 사주의 짜임 속에서 있냐에 의해서 이런 날도 조금은 달리 해석할 수 있지만 그리고 건강적인 측면, 이분에서는 이렇듯 20일이라는 이 날 자체, 수요일이라는 이 날 자체가 정신적으로 조금 육체적으로 피곤함이 가득 들어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관제 구설적인 요소. 일주론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맺겠습니다. 자, 을사 일주적인 입장. 아주 강하게 책임감이 강하죠. 그렇지만 어떠한 시험, 이력서를 냈었을 때 합격의 주인, 주체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운의 기운이 자리하더라. 을사 일주. 아주 강하게 그 기운이 형성됩니다. 을사일주적인 입장에서의 이 한 주의 운 대체적으로 무방하죠. 그리고 을루일주적인 입장에서 이 한 주의 운 자, 을루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날 사실 이별의 기운이 강한 짜임을 갖습니다. 자칫 잘못해버리면
이별을 향해 가는 것이죠. 건강적인 측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우려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김요일 날 서로 상충수의 기운이 강해지더라. 그럼 자기 자신을 꺾는 상이 됩니다. 관이. 그러니까 여성적인 입장에서는 이성적 인연, 배우자, 사랑하는 님, 남자적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대체적으로 이런 날은 이별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아주 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서로 이해배려가 각별히 필요한 날. 그리고 대체적으로 무방한. 자, 을축일주적인 입장. 약간의 소소한 시위구설, 마찰이 있을 수 있죠. 을축일주. 을축일주적인 입장. 이런 날은 조금 주의하자. 금요일 날. 건강적인 입장. 마찬가지입니다. 신경계통. 이런 부분에서 흉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보톡스 시술, 사랑니를 뺀다든가 발치한다든가 했었을 땐 조금 주의를 하자. 그리고 을, 해, 일주, 을의 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날, 가족 같아서는 시간대죠. 그래서 건강적인 측면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표현함이 가득 들어있는 을의 일주, 여행 이동수 씨, 이별을 이별이라는 이 기운이 형성되기 때문에 관제, 구설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스캔들에 휩싸이지 않게끔. 안전에 각별히 만전을. 을의 일중. 자, 을묘일주적인 입장. 아, 대체적으로 무탈하지만, 을묘일주적인 입장에서는 24일날. 이럴 때, 사랑연애라는 이 부분도 사실 조금 부대낌 현상이 됩니다. 이성적 입장에서는. 특히 여성분들, 그리고 이럴 때 을묘일주는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관제구설, 시비적인 요소 조심해야 된다. 자, 을묘일주 통과. 자, 지금 현재라는 이 시간대, 을묘일주적인 이 개념, 독립 분가하고 싶은 욕구도 아주 강해지죠. 을묘일주 이직적인 요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도 됩니다. 을묘일주적인 개념에서는 말 그대로 이런 24일과 같은 시간대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생각한다든가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잘 자기의 사주 명식을 보고서 이로울 때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연애적 입장, 여성적인 시각에서 2016년, 17년, 20년, 21년 사랑연애를 했던 분들, 그리고 작년 가을이라는 시점에 사랑연애의 인연이 됐었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현재 이 시간대는 지난달과 지금 현재라는 이 달 속에서 사랑을 놓고서 결혼을 놓고서 고뇌하는 그 시간대이지만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나이에 의해서 몇 년 뒤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나이가 공기가 꽉 차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조금 낮출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함이 많은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의한 책임감이 강한 달이다 할 수 있죠. 이럴 때일수록 조금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런 자기애로서 나아갈 필요성이 있는 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서 을 여섯 일주에 대한 달의 운과 올해의 운 속에서의 이 한 주간의 운의 이야기를 매듭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한 주 자체에서는 천지자연의 변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삼부로서 다시 말해서 양력 9월 8일이라는 이 시점, 이 시점에 의한 삼무의 시간대가 지금 못쇠들이 먹이를 저장하는 시간대입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시간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16번째 적인 추분이 들어있다는 것.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그런 시간대. 하지만 피부에 느끼기는 낮이 조금 더 길어 보이는. 그리고 을목이라는 이 꽃나무에게 있어서의 지금 현재의 달은 마치 포도가 제철이듯이, 제철 음식이듯이 결실을 보는 그 시간대. 그래서 결실의 이 달에 의미로움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자, 결실을 잘 맺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일간에 대한 이야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병 여섯 일주에 대한 이야기. 음력 8월이라 이 시점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제 운 속에서 그 속에서 명일한 기운이 형성되죠. 특히 18일 이후 신금이라는 정제의 기운이 강하게 발동되는 시점입니다. 지난달 18일 이전까지는 사실 편제의 기운이 형성되었던 시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라는 이 기운이 암합적 작용, 병신합수, 그로 인한 관이 강하게 만들어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일주 자체, 음력 8월이라는 이 자체가 이렇듯 제 속에서 명예가 강하게 만들어진다. 제관이 같이 머무름의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남녀공이 사랑, 연애라는 이 기운이 형성되는 것이죠. 안정된 삶, 이 속에서 결실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혼자적인 입장이든 미혼자적인 입장이든 이런 부분은 사랑이라는 이러한 부분, 결실의 이 시간대에 이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연애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남녀공이 훅 빠질 수 있는 시간대다. 특히 화요일,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신, 우류. 자, 이렇듯 한 주의 운 자체가 남녀공이 사랑, 연애의 시간대에 있다. 자, 그러면 이직적인 요소는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지난 달, 음력 7월이라는 시점, 양력으로 8월 8일부터 이렇듯 9월 18일이라는 이 시점, 이 시기에 우리 병화 이 여섯 일주적인 이 개념에서는 안정된 부 연봉협상에 의해서 이직적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시간대도 됩니다. 그 현재라는 이 관점, 머무르고 싶은 이 에너지들이 작용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어떤 사업적 맥락에서 제안을 했다. 그러면 그에 의한 결과, 연봉협상에서 내가 위치를 달성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합격의 운이 이렇듯 강하게 자리한다 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 그리고 금요일, 그 또한 이런 시간대, 토요일이라는 이런 부분도 괜찮은 거죠. 암암리의 관운이 따라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나아간. 자, 그러면 건강 관제적인 요소는 일주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일주, 다른 날은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지만 건강적인 측면, 이런 부분은 이렇듯 토요일날, 이런 날 조심해야 되죠. 토요일날 병인일주는 조심해라. 자, 주의가 요구되는 시간대입니다. 건강, 관제 다 마찬가지죠. 정신적으로 약간 번외의 상, 그런 상 자체가 이렇듯 약간의 기운은 이렇듯 형성되지만 큰 문제 없이 가다가 결국에 가서는 이럴 때에 신경쓰이 많은 것이죠. 여행 이동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 건강 관제 구설이 따를 수 있다. 병인일주 토요일날 업무적인 부담과 이런 부분들은 정신적으로 약간 신경쓰임이 있다. 병인일주적인 요소에서의 이런 부분. 그러니까 목요일이 되죠. 그리고는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자, 다음은 병호일주.
병호일주적인 입장을 이야기해 볼까요? 병호일주적인 입장에서는 큰 특별함이 없습니다. 약간의 신경쓰임, 이런 부분이야 공이 마찬가지로 건강적, 권위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날, 목요일 날 정도, 병호일주적인 요소에서는 목요일, 다른 상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병술일주, 병술일주적인 입장에서는 건강적인 측면도 마찬가지. 자, 병술일주적인 입장에서는 각별히 사랑, 연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날 신경쓰임이 많습니다. 병술일주. 술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날 각별히 주의하자. 건강, 관제, 이별. 이런 맥락에서 다 마음이 하수상한 시간 떨어져 버립니다. 자, 사랑, 연애적인 부분, 이 여섯 일주에 대한 이야기를 남녀 공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자, 사랑, 연애의 시간 때 남녀 공이 똑같네요. 자, 그럼 병신 일주적인 입장에서 이야기 속행합니다. 이어서. 자, 병신 일주적인 개념에서는 큰 특별함이 없습니다. 네. 건강적인 측면이 약간의 신경쓰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금 목요일 날이 그런 정신적인 건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여섯 일주가 다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자일주. 자, 병자일주적 개념. 병자일주 개념에서는 이런 날 건강, 관제 이런 부분 조심해야죠. 동업자로 인해서, 동료로 인해서 관이 깨기는 상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갔더니 이성을 사귀고 싶어. 나 저 남자 좋아. 그런데 친구에 의해서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시간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진일주. 병진일주적인 이 시각에서의 이 한 주의 운. 무탈하죠. 오히려 어떤 사업 제안 제의를 했었을 때 관운이 좋다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의외로. 그래서 합격의 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이직적인 요소에서도 마찬가지. 사업 제안 제의를 했을 때 마찬가지. 남녀 공이 사랑 연애의 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는 이러한 시간대라고 할 수도 있죠. 자, 이것으로서 병 여섯 일주에 대한 이야기, 한 달의 이야기와 18일부터 24일까지의 이야기를 매듭합니다. 음력 8월의 시점은 황새가 창궁을 비행하면서 들력을 바라보는, 들력을 살피는 그런 상이죠. 그리고 이 한 주의 시간대에서 24절기를 72후로 나눴을 때, 그렇듯 음력 8월의 3후의 시간대입니다. 이랬을 때, 무쇠들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산이 움직이는 시간대죠. 그래서 결실의 의미가 있는 이 한 달에, 그리고 이 한 달 속에서 이 한 주, 의미로운 시간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병 일간에 대한, 일주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청하 일간에 대한 일주적인 요소에서의 운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청하 이 여섯 일주, 음력 8월이라는 현재 이 달, 그리고 이 한 주, 한 달에 오는 편재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시간대죠. 18일 이전까지는 지난달 여기 경금, 정재의 운이 들어와 있었을 때입니다. 편안한 삶,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점. 자, 유한 등불인, 문명의 등불인 이 정화의 입장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내가 어떠한 사업적 맥락에서의 투자, 그리고 그에 의한 결실을 볼 시점이 바로 지금 현재의 달입니다. 숙연함이 있는, 숙사의 기운이 뻗치는 이 시점에 결실의 주인공으로서 나아가 주인공이 되셔야죠. 그래서 현재라는 이 달 속에서 이직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은 크게 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래도 이 속에서 이렇듯 재물적 연봉 협상에 의해서 나아간다. 그런 맥락에서는 의미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양력으로 8월 8일부터 9월 8일이라는 이 시점에 의해서 내가 지금 현재의 큰 재물을 보고 간다. 그랬었을 때 다음 달을 겨냥해서 이직적 요소를 준비해도 되겠죠. 그러면 그러한 시점 자체들이 이랬던 내가 합격의 운이라는 관호를 보고 있는 시점이 됩니다. 목요일 날이라는 이런 시점, 토요일 날이라는 이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운 시간대를 놓치지 마십사. 정일간적인 요소이죠. 그리고 정일간이 남성적 시각에 있었을 때는 2016년, 2017년, 그리고 2020년, 21년, 그리고 22년 작년에 현재 이 가을쯤, 그래서 그에 의한 인연의 법칙이 2022년에 의한 그런 상이라고 하면 현재 이런 달, 지난달부터 사랑 연애의 기운이 물씬 들어와 있는 시간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남성적 시각에서 이 한 달적인 요소가 사랑 연애 운 그리고 재물적 요소에 강한 집착, 집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적인 시각에서 돌아온 이 한 주의 이 시간대에서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그 토요일, 일요일은 사랑의 시간대다. 여성적 맥락에서는 지난달이 사실 더 의미가 있죠. 하지만 이 한 주 속에서도 여성적 시각에서의 사랑 연애 운은 여튼 19일, 그리고 22, 23, 24일 날 이런 시간대에 해당됩니다. 자, 건강적인 측면, 반대적인 측면, 이 여섯 일주론적인 입장에서의 이야기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정사 일주적인 입장에서 이 한 주 이런 시간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적인 요소, 내 재능에 의해서 결실을 보는, 그리고 더더욱 부를 추구해가려는 욕구, 그 속에서 명예가 있는 아주 의미로운 시간대죠. 그래서 건강적인 요소에서도 아주 괜찮은 시간대가 뜻 수요일이라는 시점이 되겠죠. 물론 사랑 연애의 마음, 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 건강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자, 정유일주, 정유일주적인 시각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다만 정유일주적인 입장에서 이런 시간대, 자, 각별히 주의하죠. 건강에 주의하자. 내 어머니, 아버지, 그로 인해서 신경쓰임이 조금 있다. 부모님에 대한 신경쓰임,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신경쓰임, 이게 바로 정유일주의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날 신경쓰임이 많은 시간대. 청축일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곤함이 있는 시간대, 정축일주입니다. 정축일주적인 개념에서는 금요일날이 조금 의미로운 시간대, 각별히 관제구슬, 안정,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시간대다. 야, 정해일주, 정관의 기운을 깔고 앉아있으면서 그 속에서 아주 우기양양한 기운이 형성되는 의미로운 한 주가 되겠습니다. 다만 정해일주는 수요일이라는 시점, 정해일주 개념에는 수요일, 이럴 때에 주의가 요구되죠. 자칫 사랑의 불려감이 있을 수 있고, 건강적인 요소에서는 여성적인 건강, 그리고 대장, 이런 부분에 건강에 흉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관제적인 요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 이러쿵저러쿵, 배우자 간에, 사랑, 연애, 연인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정해일주적인 입장에서는 20일 수요일 이동수적인 요소, 여행을 가서 싸우는 꼴이 되니까 그다지 좋지 않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묘일주, 정묘일주적인 개념에서는 24일이라는 이 시간대, 이때 조심해야죠. 자, 건강적인 요소에서의 신경성,
다시 말해서 정묘일주는 금년이라는 이 현재의 이 달이 약간의 흉함이 있다. 보톡스 시술이라든가 나식 수술 그리고 사랑니를 발치한다든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풍의 기운에 노출되지 않게끔 주의해야 됩니다. 풍. 바람을 야기하는 풍. 그래서 이런 시점 관절을 할 것은 없고 이렇듯 건강적인 요소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곧들어 정미일주, 정미일주적인 개념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정화 일관적인 입장에서는 현재 이런 달이 큰 재물을 보고 나아가는 상. 그러나 자칫 너무나 극신약한 명식의 주인공은 현금 유동성에 대한 대비, 현금 유동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친적 요소에서는 결혼한 여성분에게 있어서는 시어머니, 그리고 고모,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아버지, 그리고 기혼자적인 측면에서는 여자에 해당되죠. 주인, 무엇은 어떠한 것으로 돈 문제로 싸우지 않게끔 주의, 정리가 상하지 않게끔 주의가 당부되는 시간대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정 여섯 일주적인 입장에서의 한 주의 운과 그리고 음력 8월이라는 시간대의 이야기를 매듭합니다. 다음은 무토 일간에 대한 한 달의 운, 신유월 상관의 기운과 그리고 이 여섯 일주에 대한 한 주의 운의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는 큰 태산의 상이죠. 큰 태산의 상. 신뢰, 믿음이라는 이 기운이 성정입니다. 인자요산,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후덥한 기운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한번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가. 이런 신뢰에 있다. 포용심이 많은 그런 기운이 자리하는 이런 땅입니다. 그리고 현재라는 이 달은 아웃풋적인 요소에서의 내 재능에 꽃을 피우려 하는 달이죠. 과감히 나아가실, 과감하게 나아가려는 진취적인 그런 요소의 능동적 이러한 기운을 품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셔야 되죠. 그리고 그에 의한 결과인 명예를 획득해야죠. 부와 명예라는 이 시간대는 다음 달부터 서서히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의 이 무일간이 나아가야 된다. 무토일간에게 있어서 2023년이라는 이 시간대는 사랑, 명예, 재물과 명예라는 이 기운이 가득 들어있었던 시간대입니다. 남녀공이. 그렇지만 이러한 때를 상반기에 놓침으로써 다시 하반기 양력으로 10월 8일 이후를 노려야 됩니다. 양력으로 10월 8일 이후를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죠. 양력으로 10월 8일 이후를 보고 부귀 영화로움이 거기 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내 사업 제한 제의 이력을 뽐내야 된다. 이런 시간대 속에 있습니다. 이직적인 요소는 상관이 없는 시간대죠. 지금 현재라는 이 시간대에 내 사업 이력서를 내므로써 여기저기서 나에게 스카우트 지위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다면 굳이 그런 시간대가 잔잔하게 들어올 수 있는 시간대는 바로 여기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잔잔하게.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지만 10월 8일 이후를 보는 것이 더 현명하다. 사랑 연애적인 입장에서도 10월 8일 이후가 더 낫다. 자, 남성적인 시각을 떠나서 여성적인 시각에서 2022년이라는 시간대와 2023년 상반기에 결혼한 분들은 현재라는 이 달 양력으로 9월 8일부터 10월 8일이지만 지난달 음력 7월, 양력으로 8월 8일부터 이 현재라는 이 달까지 자체가
자식과 인연되는 기운도 됩니다. 자녀와 인연되는 여성적인 시각에서. 그래서 현재라는 이 달 자체가 여성적, 기혼자적인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이 많고 자녀적인 부분으로 신경 쓰임이 있는 시간대다.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할 일이 많고 공빠지게 일을 하는 상이죠. 그렇지만 그에 의한 결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행보를 해야 되죠. 다만 에너지가 너무 바깥으로 아웃풋적인 요소로서 발산이 되니까 보양식을 잘 챙겨 드십사 하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달 자체는 연애는 그냥 평범하더라. 자, 건강적인 측면, 에너지가 아주 방정되니까 주의가 요구되죠. 자, 건강적인 측면은 일주론적인 입장에서 관제, 구설, 시비까지 거론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인일주. 무인일주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자, 글을 써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런 날 무인일주는 토요일날이라는 갑신일날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곤함이 가득 들어있는 시간대다. 그리고 자칫 이러쿵저러쿵 관제, 구설, 시비의 기운이 형성된다. 배우자와 갈등, 그리고 자녀 문제, 이런 기운이 형성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23일 토요일이. 그래서 무인일주적인 입장에서 여행을 가도 달갑지 않는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냥 도심 근교, 자기가 살고 있는 근교에서 이렇듯 산보나 하는 정도로. 자, 그 다음에 무오일주. 큰 문제가 없죠. 무오일주적인 개념. 건강이라든가 관제 이런 부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무오일주적인 요소에서는 아주 신강한 에너지가 발동되는 그런 상이죠. 무술일주. 무술일주적인 개념에서 이렇듯 화요일이라는 시점. 무술일주. 사랑도 명예도 시비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뻗쳐지는 시간대. 천둥번개가 치는 시간대입니다. 내심 유쾌치 않은 시간대. 자, 화요일이라는 이 시간대 무술일주는 주의하자. 자, 무신일주. 자, 무신일주 식신의 기운을 깔고 있죠. 자, 이런 분들이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자녀에 대한 아주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민, 애정, 모정 이런 기운을 강화하고 있죠. 미식가적인 성향, 맛을 추구하는 감각적 요소가 강한, 그리고 남에게 베풀고 미덕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이 일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무방한 시간대. 무진일주적인 개념에서는 화요일이라는 이 시점, 이 경진일 날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재의 기운이 아주 강해집니다. 남성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시간대가 이 무신일주적인 개념에서 여튼 사랑 연애라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죠. 남성적인 입장에서는 재물적인 요소가 아주 괜찮습니다. 무자일주. 자, 무자일주는 이럴 때에 신경을 써야 된다. 자, 무자일주. 이성적인 입장에서 남자적인 시각에서는 불에낌, 천둥이 치는 상. 그리고 건강적인 측면 이런 부분도 조금은 주의. 그만 관제하고는 무방합니다. 무자일주 이럴 때 건강조심. 부자일주. 그 다음에 무진일주 대체적으로 무방한 시간대. 자, 이 위와 어쨌든 간에 현재의 무토의 큰 태산은 음력 7월과 8월, 다시 말해서 양력으로 8, 9월, 10월 8일까지는 내 에너지가 계속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각별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그만큼 활동력 있게끔 일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에너지를 보양해야 되겠죠. 아무쪼록 평안한 운의 시간에 여행을 하시고 만사 형통한 가을을 보내시면서 10월 8일 이후에 본인들이 바라고 염원하는 부귀, 사랑 연애의 시간대로 흘러가시기 바랍니다. 아, 한마디 더 보겠습니다. 무토
일관적인 입장에서 이 한 주의 운 속에서도 사랑, 연애 운, 이 부분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먼저 남성적인 시각에서의 이 한 달의 운 속에서 사랑, 연애 운은 약하다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잔잔하게 그래도 조금은 있다. 이 화요일 날의 시점, 그리고 목요일, 특히 금요일과 같은 이 시간대는 괜찮죠? 그리고 토요일은 조금 약합니다. 그러면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어떨까요? 여성적 시각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면에서는 귀찮다 이럴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렇지만서도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래도 있음으로써 좋아. 화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남녀공이 똑같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사랑, 연애의 마음이 그래도 조금은 있는 한 주 속에서의 이 일진입니다. 다음은 귀토 일간에 대한 이야기 진행합니다. 귀토 일간, 일간적인 입장에서 현재의 달, 현재의 달은 식신의 기운으로서 내 재능이라는 이 진중함이 뻗어나가는 시간대이자, 그리고 가을,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 사실 가을에 말이 살찐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봄, 여름의 영화로움 속에서 이미 말이 통통히 살이 올라있는데 말을 보면서 걱정을 하는 것이죠. 말이 살이 올라 있는데 걱정을 하는 이유는 이제 혹독한 북방의 추위가 엄습이 오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이민족들은 남쪽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에? 노략질을 하기 위해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초원지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문화권의 이 남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 이 욕구에 의해서 이 천고마비라는 이 의미가 거기에 숨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천지자연의 변화상 지금의 이 한 주 18일부터 이 24일까지 사이는 음력 8월, 다시 말해서 양력으로 9월 8일이라는 이 시점의 절기 속에서의 삼후, 세상의 모든 새들이 마치 겨울을 준비하듯 부산하게 먹이를 저장하는 시간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23일이라는 이 토요일 자체가 추분으로서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시간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고 물상적 개념, 그리고 이러한 숫자적인 이 개념 속에서의 수리적인 이런 부분, 그래서 상수리학적인 요소에서의 이 역의 도를 우리가 명리적인 이치로서 살펴보는 것이죠. 운의 흐름을 살피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운의 맥을 잡아내는 것이죠. 기토 일관적인 요소에서는 지금 현재라는 이 달이 잔잔하게 자기 재능의 꽃을 피우고 그에 의해서 다음 달부터 명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10월 8일이라는 그 이후에 부, 그리고 명예, 합격이라는 이 요소, 관우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라는 이 시간대가 의미롭습니다.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이 존재 자체를 과시할 때입니다. 거슬리고 나아갈 때죠. 여성적인 시각에서. 그래서 금년이라는 시간대 남성적인 요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8일 이후에 사랑, 연애의 기운은 가득 들어있다. 2019년, 20년, 21, 22년이라는 시간대, 지난 시간대에 사랑, 연애만 하고 이제 결혼식을 올리자 이런 분들도 있을 시간대입니다. 그러한 답은 10월 8일 이후에 찾자.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지난달 양력으로 8월과 9월이라는 현재의 달이 자녀와 인연되는 이 기운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직적인 요소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직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특히
이 을묘적인 입장이라고 하면 이직을 고려하는 이 기운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 이직을 생각했다. 그 다음에 내 재능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부단히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시점이 잔잔한 학교의 기운도 따라 들어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 관운이 받쳐주는 시간대죠. 평관의 기운이라고 해서, 칠살의 기운이라고 해서 나쁘건 없지만 관이 식상과 같이 깨져있는 상황이니까 일요일은 그다지 이롭지 못하다 할 것입니다. 사랑 연애는 이 시간대 남녀공이 현재 이 달은 봉빠지게 일을 하는 상이지 사실은 사랑 연애라는 이 결실을 향해 가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먼저 여성분부터 언급하자면 그도 그 속에서 약간의 사랑 연애하고 싶은 이 에너지들이 작용한다. 이럴 수 있는 시간대죠. 여성적인 시각 그리고 남성적인 시각,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이런 날 남녀공이 같습니다. 그리고 21일이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사랑 연애운이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여섯 일주에 대한 일주론적 입장에서 건강 관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진행하죠. 일주적인 개념 특별하게 문제가 없죠. 그냥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일주. 기후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날 건강 관제 조심해야 합니다. 18일 월요일날. 기후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월요일날 건강 관제 조심하자. 마음이 상스럽지 못하다. 이성적 입장에서는 부대낌의 기운이 많다. 이성적 시각에서는 특히 이 기운이 강해집니다. 사랑 연애라는 이 마음 자체가 달아나버리는 예의 문제로 자녀 문제 가지고 신경쓰이 많은 시간대. 그래서 기유 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월요일날 금요일날 서로 상극되는 이 에너지가 발동하니까 주의하자. 감기 기관지 조심하고 어떤 시술 행위는 삼가자. 자, 그 다음 기축일주입니다. 자, 기축일주적인 시각에서는 이렇듯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사랑 연애란 마음이 싹 깨져버리는 시간대입니다. 기축일주. 그리고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주의. 술을 먹고 비가 약해지는 그런 시간대. 그리고 우리 헤어져 이렇듯이 이별의 기운도 가득 들어있는 시비수의 기운이 가득 들어있는 기축일주의 이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해일주입니다. 기해일주. 기해일주적인 입장. 자, 기해일주적인 입장에서 이날 사랑연이라는 이런 의미들이 상충수가 되어 있으니까 주의. 건강적인 요소에서도 주의. 기해일주입니다. 그리고 관제구설. 여기도 해당이 되죠. 하루지만 여행가서 둘이서 푸다다닥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자녀 문제라든가 배우자 직장적인 요소에서의 달갑지 않는 이 기해일주의 하루가 되겠습니다. 20일 수요일날. 자, 금요일주적인 입장. 이런 날 조심해야죠. 금요일주 배우자와 자녀 문제 해야 될 일 이런 부분 가지고 싸우더라. 그래서 사랑 연애라는 마음도 시큰둥해지더라. 금요일주의 이 하루 자체 일진상은 일요일날 주의가 요구됩니다. 각별히 안전주의 건강에 조심하자. 가을 감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관지 신경쓰임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 다 조심해야 되죠. 김해일주. 자, 끝으로 김해일주. 김해일주적인 요소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기토 여섯 일주적인 입장 일관적인 입장에서의 한 달의 운과 그 속에서 펼쳐져 있는 이 한 주의 운의 이야기를 간단히 매듭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경금 일간 일주론적 입장에서 이야기 진행합니다.
경금일에서 있어서의 현재의 달, 음력 8월, 양력으로 9월 8일부터 10월 8일이라는 이 기운은 겁재의 상으로서 에너지를 배가하는 기운이 형성되는 것이죠. 궁겁쟁제라, 쟁투라. 겁재의 기운이 재물을 강탈, 근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서도 어떤 누구인가는 동업협업의 기운으로서 그 재를 같이 공유하는, 내가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큰 사냥감을 같이 공유해서 잡는 그런 상도 되죠. 그래서 결실의 계절, 숙살의 이 계절에 이렇듯 우리 경금 일관적인 요소에서의 이직, 연애, 건강, 관제적인 요소, 이직적인 요소는 사실 그다지 이롭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시간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라는 이 달체가 내 자신을 부추기는 에너지가 세집니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돈을 잃어버리는 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죠. 누구로 인해서? 친구, 우영제토, 우영제라는 그런 기운에 의해서, 동업자로 인해서. 그래서 각별히 자기의 운의 명주를 보고서, 나아갈 방향성을 보고서 이루을 때 움직여야죠. 잠깐 사주팔자에 의한 심리, 심층적인 사주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결코 경거망동함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적인 요소에서는 그다지 크게 이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떠한 수험생, 취업준비생 이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라는 이럴 때에 어떠한 작지만 합격의 기운이 따라간다 그럴 수 있는 일지는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한 달의 기운 속에서 여튼 한 주의 이 이야기 자체는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사업적 맥락에서의 어떠한 투자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가자. 연애적인 부분도 사실 남녀공이 현재라는 이 달 자체는 그다지 없는 시간대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한 주 속에서 미약하지만 사랑 연애 운을 뽑자면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이렇듯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될 것이고 친구 같은 개념의 남자, 이성적 입장에서 이런 요소가 되겠죠. 자, 남성적인 시각에서의 사랑 연애운 빨간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금년이라는 이 개면년 자체가 남성적 시각에서는 사랑 연애운이 가득 들어있는 시간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성적 시각에서도 10월 8일 이후를 보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남성적 시각에서 사랑 연애운 일시적이지만 18일 월요일 날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남녀공인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 따라가죠. 남녀공인 금요일과 일요일은 의미로운 시간대다 할 수 있죠. 건강적인 측면과 관제적인 요소는 일주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간략히 매듭할 것입니다. 자, 경금 일간에게 있어서의 지금 현재의 달은 나를 부추기는 에너지가 강하다. 그래서 부하 내동화 안 됩니다. 화유불급이라고 했으니 넘치는 것은 주변을 조금 그렇지 않나요? 지저분하게 만드는 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말이 많은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롭지 못하는 것. 그리고 10월 8일 이후를 보라는 것은 그 속에서 부귀 영화로움이 있다. 그래서 10월 8일 이후를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적인 시각에서의 사랑, 연애라는 글자가 작년, 금년 이렇듯 따라와 있으니까,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겠죠. 자, 건강적인 측면, 경인일주적인 요소. 경인일주적인 요소에서는 이렇듯 이성적 입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녀적인 요소 가지고 다툴 수 있는 시간대다.
그래서 달갑지 않는 시간대, 천둥이 치는 시간대죠. 건강관제 다 조심해야 됩니다. 경인일주. 자, 경인일주적인 요소에서는 주의. 그 다음에 경호일주. 경호일주는 대체적으로 무방하게 흘러가죠. 자, 그 다음에 경술일주. 경술일주적인 입장. 상충수가 강해지니까 이럴 때는 건강적인 요소, 그리고 관제 구설, 이렇쿵 저렇쿵, 이 남자 이 여자 툭툭 싸워놓을 꼴도 되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술일주적인 개념에서의 이 화요일이라는 시간대가 조금 달갑지 않다. 그다음에 경신일주,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약간의 소소한 관청에서의 이야기거리들이 전개될 수 있다. 경신일주, 수요일적인 요소에서 약간, 약하게, 건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약하게 내 에너지를 상충하는 기운, 기운. 그 다음에 경자일주가 되겠습니다. 경자일주는 목요일날, 경거망동에서는 안 되죠. 그로 인해서 관제 구설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자녀 문제라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배우자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연애의 마음도 시큰둥해져 버립니다. 남성적인 입장에서 경거망동하지 말자. 이런 시간대가 바로 경자일주는 목요일이 됩니다. 자, 끝으로 경진일주. 경진일주적인 시각에서는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이죠. 경진일주적인 개념에서는. 자, 모든 것, 다시 말해서 건강적 요소라는 것은 나이가 드신 분들 한번 건강이 망가지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망가질 뿐이기에 그래서 망가지지 않도록 항상 유지, 관리가 필요하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라 숫자만큼 나이가 듭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지만 자기관리를 잘해서 겉에상이 젊음을 유지해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잘 유지관리하시고 여튼 결실의 가을 중심에 의미로운 시간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신금 일간, 일주적인 입장에서 이야기 속히 갑니다. 보석의 상이죠. 그래서 비견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현재의 달 속에서 이 한 주입니다. 독립분과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 싶은 신금일간. 그래서 이런 달에 이직적 요소를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이런 신묘일주 같은 그런 일주가 그렇죠. 신묘일주적인 입장에서 이직적인 요소를 권해하는. 그렇지만 크게 이로움은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직적인 요소는 잘 생각해서 움직이자.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직을 해야 될 입장, 내 직장적인 요소에서 큰 변화상 문제가 있다. 그런 다음에 수요일, 이런 시점이 의미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이라는 이 시점. 자, 사랑, 연애의 기운.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지금 현재 이 달 자체가 크게 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적인 요소.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건강적인 측면. 일주론적인 입장에서 건강관제는 이야기 속경에 있습니다. 자, 먼저 신사일주. 신사일주적인 입장,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죠. 자, 정신적으로 고충이 조금 강하다. 그로 인해서 어떤 면, 자, 이런 요소는 신사일주적인 요소. 감기 기관지 조심하십시오. 관제하고 번합니다. 신사일주. 그래서 신사일주적인 개념에서는 이런 날 신경쓰임이 많다. 대체적으로 무방한
그다음에 신유일주. 자, 신유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월요일날 조심해야 됩니다. 남성적 시각에서는 이럴 때 사랑연애라는 글자도 깨질 수 있고 오히려 이별을 향해가죠. 현재 구설하고 무방하지만 이럴 때 감기 기간지 조심하십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적인 요소 주의관리가 요구되는 신유일주의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축일주. 자, 신축일주적 개념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작은 약하게 건강적인 요소 좀 관리를 좀 하자. 술을 먹었더니 비위가 약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러쿵저러쿵 관제까지 따라가니까 주의가 요구됩니다. 약간의 의미로운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연애적인 부분도 남녀공이 들어있지만 이런 시간대에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 다음에 신해일주. 자, 신해일주적인 입장. 자, 신해일주적인 입장에서 이날 여행 이동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랑 연애 자녀 문제 가지고 배우자의 갈등 해야 될 일로 인해서 갈등 그래서 사랑 연애의 마음이 조금 식어버리는 상이 되죠. 여성적인 시각 남성적인 시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일주적인 개념에서는 그리고 이럴 때 관제가 따라온다 주의 신의 일주 그 다음에 신묘일주는 정신적으로 약간 피폐해지는 상 이게 바로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신묘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월요일날 각별히 건강관리 이성적 입장도 마찬가지가 되죠. 이별의 기운이 형성된다. 건강적인 요소, 감기, 기관지, 신경계통 관제하고는 조금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신미일주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이 흘러가는 시간여행 다음처럼 주의할 요소는 독립, 분가, 이직, 새로운 사업, 돌다리도 두드리자, 경계하자입니다. 경계. 흉흉한 이 시간대에 함부로 움직이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한 큐에 다 큰 돈을 날려버릴 수 있다. 이럴 수 있는 시간대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달은 결혼한 기혼자, 미혼자적인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라든가 결혼한 여성에 있어서는 시어머니, 고모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돈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옥신각신할 수 있는 시간대 자 결코 정리가 상해서는 안 될 시간대에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이 결실의 계절에 너무 고집부리지 마시고 어떤 사업을 한다 없이고 무리한 투자 확장을 해서는 결코 이롭지 않다. 본인의 사주 명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움직여라. 운의 이 기운이 어떤가를 보고 투기성 재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자칫 잘못하면 큰 폐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임수 여섯 일주론적 입장에서의 이야기, 지혜로운 이 임수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의 기운이 가득 들어와 있는 현재의 달. 자, 정인의 기운이 가득 들어와 있는 이 현재의 달. 긍정의 마인드 속에서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전략, 기획, 내일을 위해서 도매에 관련한 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명식의 일관적인 입장에서 임수도 10월 8일 이후를 보고 움직이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달은 공부의 기운, 내 스펙 쌓기 이런 기운을 해도 좋다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임수 일관적인 입장에서 이직적 요소 그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시간대입니다. 이직을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시간대이죠. 나에 대한 투자를 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애적인 요소 연애적인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시큰둥해져 있는 시간대. 그렇지만 남녀 이 한 주 속에서의 잔잔한 사랑 연애는 먼저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수요일. 자, 남성적인 시각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될 것이고, 금요일. 자,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여성적인 시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월요일날,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암묵적 관계 속에서의 이 목요일도 됩니다. 금요일, 이런 시간대죠. 다음, 건강적인 요소와 관제적인 그런 부분은 일주론적인 입장에서의 이야기 진행합니다. 자, 이직적인 요소는 크게 이로움이 없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론하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다만 굳이 그래도 조금의 그러한 명예가 있다. 잔잔한 명예들은 이렇게 따라가죠. 자, 임수 일주론적 입장에서의 이 건강관제적인 요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인 일주적인 요소입니다. 임인 일주적인 요소에서의 주의할 시간대, 내 재능의 꽃을 발산하는 시간대, 그러면서도 내면의 이 에너지, 대장 내시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여행 이동수 이런 부분들은 그다지 이롭지 않는 건강에 힘이 생길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임인 일주. 그리고 이런 시간대에 관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주의죠, 주의. 그래서 건강적 측면에서 임인일주는 토요일날 조심하자. 자, 임오일주적인 요소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임술일주, 임술일주적인 개념에서는 여튼 배움 속에서 내가 명예가 있는 시간대인데 이걸 놓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더라. 건강적인 요소, 위장병 조심, 이런 요소입니다. 그리고 사랑 연애라는 이런 의미에서는 약간의 부대낌, 충격파가 있는 시간대죠. 자, 임신일주, 임신일주적인 입장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자, 이런 날 약간의 소소한 거리들이 발생될 수 있지만 수요일 같은 경우 임신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수요일날 약간, 그렇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자, 임자일주. 임자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좌우가 상충, 재가 상충되는 것이죠. 집안에서는 아버지이자 고모님이자 결혼한 여성에게서는 시어머니의 이런 기운들이 상충되는, 고모와 시어머니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임자일주적인 요소에서는 건강적 측면에서 조심하자. 사랑 연애라는 그런 의미도 짙게질 수 있는 시간대. 이건 남성적인 시각에서의 기운입니다.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일주, 특별하게 문제가 없죠. 자, 여행 이동, 임진일주적인 개념에서 이런 날 토요일날 여행 이동의 기운이 강해진다. 이직적인 요소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시간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함부로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내 재능에 의한 결과는 10월 8일 이후 이 시점에 임수 이 여섯 일주론적인 입장에서는 답이 있습니다. 그 속에 명예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달성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전략, 기획, 정보 수집, 분석하는 시간대죠. 자, 이상으로서 임수 여섯 일주론적인 입장에서의 한 달의 운과 한 주의 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수 일간적 요소에서 일주론적 입장에서의 이 한 달의 운과 한 주의 운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현재라는 이 시점, 이 한 주의 시점에서는 천지자연의 변화상, 24절기에 있어서의 이 변화상입니다. 새들이 먹이를 저장하기 위해서 부산이 움직이는 시간대, 이런 시간대에 있습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죠. 추운 겨울을. 그리고 16번째 절기가 23일 토요일에 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추분이 들어있는 시간대다. 자, 이렇듯 이 여섯 일주론적 입장에서의 이 한 주의 운, 이직적인 요소를 생각, 연애적인 부분, 건강, 관제적인 요소를 생각하지만 이직적인 요소에서는 그다지 이로움이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해봐야 그다지 이로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간대. 그래서 이직적인 이 부분은 조금 제의를 하자. 그다지 이롭지 않다. 조금은 막혀있는 시간대라 할 수도 있습니다. 연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그다지 조금 약간 비색한 시간대에 있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건. 그리고 건강 관제적인 요소는 일주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애적인 부분, 이 부분은 약간의 궁금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남성적인 시각, 남성적인 시각이라고 하면 굳이 이런 시간대라고 할 수 있죠. 작지만 남자적인 시각에서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적인 개념에서는 여성적인 개념에서는 18일 월요일 날,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이런 시점이 될 수 있죠. 자, 건강적인 요소는 일주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 자, 먼저 개사 일주론적인 입장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3일 토요일 날 약간의 이 건강적 요소의 밸런스가 조금 깨져 있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개유일주적인 입장. 개유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사랑이고 무엇이고 다 건강적인 요소도 마찬가지. 이런 시간대가 달갑지 않습니다. 관제를 할 것은 그다지 없죠. 그래서 개유일주론적 입장에서는 월요일이 조금 상추하는 기운이 강하다. 그리고 개축일주론적 입장에서는 이런 날 아주 신경쓰임이 많다고 할 수 있죠. 자, 연애고 무거 간에 건강적 요소, 관제 다 신경쓰임이 조금 많습니다. 한 주의 운이니까 너무 크게 여기에 또 신경 쓰지는 마십사지만 이렇듯 술을 먹었을 때 비위가 안 좋아지고 그 속에서 이러쿵 저러쿵 옥신각신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 금요일 뭐 달갑진 않죠. 겉대상은 편안해 보이지만 내면의 이 에너지는 결코 좋지 않는 기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개해 일주. 개입주적인 입장에서는 그것도 수요일날 역마 여행 이동수의 기운이 형성되죠. 그럴 때 건강관리 주의하자. 자, 크게 관제하고는 무방하지만 그래도 이러쿵저러쿵 시비 구설 수는 오르내릴 수 있다. 개일주. 또 개묘일주. 개묘일주론적인 입장. 24일 일요일날 이렇듯 상충되어 있습니다. 기혼자적인 입장에서 여성이라고 하면 내 어머니나 자녀 문제 가지고 신경 쓰이니 많은 그리고 본인도 건강적 요소에서의 이 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묘일주. 자, 주의. 그리고 이런 시간대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곤함이 가득 들어있다. 어머니나 돌봄이 그리고 내가 기획하고 연출했던 이 부분들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시간대. 그래서 내면의 이 기운이 아주 감성적으로
아주 약해져 있다 이럴 수 있습니다. 뭐 개미일주, 큰 특별함이 없는 시간 여행을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라는 이달 속, 다시 말해서 신유월이라는 이 음력 8월, 양력으로는 9월이지만 이런 시간대는 정보, 전략을 짜고 기획을 하는 시간대인 것이죠. 어떠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신중. 자금의 세상이 너무나 비세간 시간대이면서 거짓이 난무한 시간대입니다. 이때 섣부른 투자. 아무리 운이 좋다기도 주식, 코인,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이죠. 가짜 뉴스가 판을 찌는 시간대입니다. 세상이 흉흉한데 이런 시간대에 투자를 한다. 2030 세대들. 지금 20대, 30대 세대들이 또다시 영끌의 그런 움직임을 한다. 결코 이롭지 못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애써 모은 성실하게 읽어놓은 불을 깨뜨리지 마십사 하는 이야기를 끝으로 10간 그리고 이 61주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